태평계 밖을 벗어나 지구로부터 약 233억 킬로미터 떨어진 선간 우주를 비행하며 인류의 우주 탐사선 중 가장 멀리 진출한 보이저 1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와 외신에 따르면 1977년 발사 이후 45년째 비행 중인 보이저 1호는 여전히 선간 우주의 과학 자료를 수집해서 보내고 지구에서 전송한 명령을 수신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성능 안테나를 지구로 향하게 하는 등 탐사선 및 장비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자세 및 접합부 제어 시스템의 판독값과 실제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이저 1호 운영팀은 자세 및 접합부 제어 시스템이 작동은 하고 있지만 지구로 보내오는 자세 및 접합부 제어 시스템의 원격 측정값이 무작위로 생성되거나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보이저 1호를 안전모드로 진입하게 하는 보호 시스템까지 촉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안전모드로 진입하게 되면 탐사선은 필수적인 기능만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저 1호가 지구로 전송하는 신호는 이전처럼 강해서 안테나 방향은 여전히 지구로 향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이저호 운영팀은 부정확한 판독값이 자세 및 접합부 제어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스템 오류에서 나온 것인지를 파악 중입니다. 운영팀은 정확한 원인이 확인될 때까지는 이 문제가 보이저 1호의 과학자료 수집 및 전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저 1호는 현재 지구로 신호를 전송하는 데에만 20시간 33분이 걸리는 곳에 있어서 지구로부터 명령을 전달하고 결과를 받는 데에는 이틀 가까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나사의 제트추진연구소 보이저 1호 2호 프로젝트 책임자인 수전 도두는 지금과 같은 미션 단계에서 이런 미스터리는 필연이라면서 두 탐사선 모두 원래 예상했던 것을 훨씬 넘어서 45년 가까이 비행 중이고 어떤 탐사선도 가보지 못한 선간 우주의 고방사선 환경에 있는 만큼 큰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 및 접합부 제어 시스템 이상 현상을 해결할 방법을 우리 팀이 꼭 찾아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이저호 운영팀은 이상 현상을 찾지 못하면 이를 그대로 둔 채 운영할 수도 있으며 원인이 확인되면 소프트웨어 변경이나 백업용 하드웨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저 1호는 지난 2017년에도 주력 추진 엔진의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자 행성 접근 때 이용했던 보조 추진 엔진을 37년 만에 재가동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보이저 2호는 현재 특별한 이상 없이 195억 킬로미터 밖을 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태양계를 벗어나 선간 우주에서 과학자료를 수집한 탐사선은 보이저 1호와 2호밖에 없습니다. 보이저호 운영팀은 제한된 전력을 과학장비와 중요 시스템에 최대한 공급하기 위하여 난방장치와 다양한 하부 시스템의 전원을 끈 상태로 운영하는 등 2025년 이후에도 탐사선을 가동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외계인이 있다면 지구에서 보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는다면 과연 인류에게 도움이 될까요? 외계인에게 지구의 위치 등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려는 과학자들의 시도를 놓고 과학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2년 4월 1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지적 외계 생명체 탐사 연구소를 비롯한 세계 각국 기관과 과학자들이 외계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들은 갤럭시에 발표한 논문에서 향후 인간이 거주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의 외계인에게 인류를 소개하고자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학자 집단이 준비한 문서는 외계인들이 지구를 찾아오거나 지구에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구 위치를 알려주는 우주 지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인사하는 남자와 여자를 표현한 그림, 그리고 기본적인 과학과 수학 개념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문서는 이진법 형태로 작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외계인이 쓰는 언어나 감각기관이 인간과 달라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발신은 과학자들이 1974년 푸에르도르코 아레시보 전파 망원경을 사용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당시 칼 세이건과 프랭크 드레이크 등 천체 물리학자들은 전파 망원경으로 인간의 형체와 DNA 구조 등의 정보를 담은 메시지를 우주로 보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메시지 송신이 10년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논문에서 캘리포니아주 해트크릭에 있는 전파망원경이나 중국 구이저 우성에 있는 세계 최대 전파망원경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적 외계 생명체 탐사 연구소 소속 천체 물리학자 스튜어트 테일러는 외계인은 인류가 거의 파괴해버린 이 세계를 되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과학 수준이 인간보다 뛰어난 평화적인 외계인과의 접촉은 인류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외계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는 시도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그것은 외계인이 오히려 인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지적 외계 생명체 탐사 연구소 수석과학자인 댄 베르트하이머 박사는 천문학자의 99%는 외계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는 시도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5년 미국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및 다른 과학자 20여 명과 함께 외계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는 계획을 비난하는 성명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지적 능력을 갖춘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인류에게 우호적일지 아니면 적대적일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도 이러한 시도에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 그는 2010년 인터뷰에서 발달한 외계인들은 그들이 갈 수 있는 모든 행성을 정복하고 식민지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태양계 밖에 있을지도 모를 지적 외계 생명체에게 지구와 인류 문명의 존재를 알리려는 작업은 수십 년 전부터 시도되고 있습니다. 나사가 1977년에 발사해서 현재 태양계의 외곽을 비행하고 있는 우주탐사선 보이저 1호와 2호에는 고래소리와 천둥소리 그리고 55개의 언어로 된 인사말과 척베리의 음악 등이 아날로그 영상과 함께 기록된 금으로 된 음반이 실려 있습니다. 태양계 8개 행성 중 가장 바깥에 있는 해왕성의 기온이 점차 올라야 할 여름철에 오히려 떨어지다가 다시 급등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7년치 관측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것이지만 현재로선 설명이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구처럼 자전축이 기울어 사계절을 가진 해왕성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65년이 걸리며 여름을 비롯한 각각의 계절은 40년씩 이어집니다. 유럽 남방 천문대 등에 따르면 영국 레스터 대학 천문학자 마이클 로먼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지난 20년 가까이 해왕성의 남반구를 관측해온 주요 망원경의 열 적외선 자료를 모아 기온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약 100장에 달하는 열 적외선 이미지를 토대로 해왕성의 평균 온도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18년 사이에 기온이 8도씨가량 떨어졌으며 이후 2년간은 반대로 기온이 11도씨나 급등했습니다. 해왕성 남반구가 2005년부터 여름으로 접어들지만 기온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떨어진 것도 이상하지만 이후 갑자기 기온이 오른 것도 이전에는 관측되지 않은 아주 특이한 현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나사의 제트추진연구소의 선임연구원 글렌 오튼 박사는 이번에 이용된 자료는 여름의 절반이 채 안 되는 기간이어서 누구도 크고 급격한 기온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로먼 박사도 남반구의 여름 초입부터 분석했기 때문에 기온이 서서히 오를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번 변화는 예상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열 카메라로 해왕성의 대류권 바로 위인 성층권에서 발산하는 적외선을 포착해 기온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해왕성은 지구로부터 약 45km가량 떨어져 있는 데다가 평균 기온이 섭씨 영하 220도로 극히 낮아 지구에서 기온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설치된 유럽 남방 천문대 초거대 망원경의 중적외선 이미저 분광기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적외선 스피처 우주망원경, 제미니 망원경, 스바루 망원경 등 주요 망원경이 포착한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연구팀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해왕성의 기온 변화를 가져온 원인에 대해서는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성층권의 화학적 성분 변화나 기상 패턴 변화, 11년 단위의 태양 활동 주기 등 몇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앞으로 추가 관측이 이루어져야만 확실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0년대 말에 가동될 유럽 남방 천문대의 극대 망원경이나 올 하반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고성능 중적외선 장비를 이용해 올해 말 천왕성과 해왕성을 관측할 예정인데 이번 논문의 공동 저자이기도 한 레스터 대학의 리플레처 교수가 웹 망원경 관측 시간을 이미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로먼 박사는 해왕성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많은 학자에게 흥미로운 소재라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것이 해왕성 대기의 복잡한 그림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양계 일곱 번째 행성인 천왕성은 지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밝혀진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지만 앞으로는 화성만큼 자주 소식을 듣게 될 전망입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에 19배나 되는 외곽에서 태양을 돌고 있어 1986년 보이저 2호가 근접 비행한 것이 유일하며 지상이나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만 관측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영향력 있는 과학자 단체인 국립과학공학 및 의학원이 천왕성 탐사를 최우선 순위로 삼을 것을 공식 권고하고 나면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10년마다 행성 탐사의 과학적 목표와 미션을 제시하는 행성과학 10년 계획 보고서를 통해 천왕성의 첫 궤도 탐사선을 보내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2031년이나 2032년에 발사가 실행 가능하다면서 목성의 중력을 이용해 가속하면 13년 만에 천왕성에 도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얼음층 밑의 바다를 가진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에 탐사선 오비랜더를 보내 생명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두 번째 과제로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오비랜더를 보내기 어려우면 여러 차례 근접 비행이라도 할 수 있는 별도 미션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립과학공학 및 의학원은 미국 과학계가 행성과학 분야에서 갖는 가장 큰 의문과 이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는 탐사 목표를 집약해 10년 계획 보고서로 제시해왔으며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대체로 이를 수용해서 탐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2011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화성의 시료 채취와 목성과 목성의 위성 유로파 탐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권고에 따라 화성 탐사 로버 퍼서베런스호가 화성의 고대 삼각주로 추정되는 예제로 크레이터에 착륙해 암석 시료를 채취 중이며 목성과 목성의 위성 유로파를 탐사할 유로파 클리퍼는 현재 한창 준비 중에 있으며 2024년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천왕성에 대한 탐사 결과는 태양계 밖에서 발견되고 있는 비슷한 크기의 외계 행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5천 개를 넘어선 발견된 외계 행성 중 상당수는 지구보다 지름이 서너 배 이상 더 큰 천왕성이나 해왕성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10년 계획 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영국의 레스터 대학의 리플레처 교수는 목성처럼 큰 행성이나 지구나 금성과 같은 작은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중간 크기의 행성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천왕성에 대한 탐사가 이에 대한 답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양계의 다른 행성과는 달리 자전축이 공전면에 97도 기울어져 황도면에 거의 누워있다시피 한 천왕성은 그 자체가 미스터리입니다. 총 13개의 고리와 27개의 위성을 갖고 있는데 일부는 얼음층 밑에 바다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도 우선 탐사 대상으로 선정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국립과학, 공학 및 의학원 보고서는 이 밖에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 때의 외소행성 케레스와 회성의 표면에서 시료를 채취해 지구로 가져오는 탐사도 진행할 것을 권고했으며 금성 탐사선과 토성 대기 통과 탐사선, 토성 위성 타이탄 궤도선 발사 등도 제안했습니다. 토성의 위성 미마스가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바로 이웃한 엔셀라두스처럼 얼음 밑에 태양을 숨겨뒀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얼음 밑 태양은 생명체 서식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사우스웨스트 연구소에 따르면 태양을 가진 얼음 위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이 연구소의 지구 물리학자 알리사 로든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토성 탐사선 카시니오의 미마스 관측 자료를 토대로 위성 내부에 태양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논문을 우주분야 국제학술지 이카로스에 발표했습니다. 미마스는 지름이 약 370km로 자체 중력으로 구형 외관을 가진 토성의 위성 중에서는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연구팀은 미마스 자전을 관측한 카시니호의 자료에서 찾아낸 진동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진동은 내부의 바다를 유지할 수 있는 지질학적 활성체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미마스가 보인 진동에 부합하려면 위성의 자전과 공전 에너지를 열로 발산하는 조석 가열이 내부의 대항을 얼지 않게 하고 두꺼운 얼음층을 유지할 정도여야 하는데 컴퓨터 모델은 대항이 얼음 두께가 약 22에서 32km에서 가장 이치에 맞는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로든 박사는 미마스가 대항을 갖고 있다면 이는 새로운 형태의 숨겨진 대항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미마스는 표면에 많은 충돌구가 있어서 단순한 얼음 덩어리로만 여겨왔다면서 엔셀라더스와 유로파 등 얼음 밑에 바다를 가진 천체들이 표면이 갈라져 있는 등 지질활동 증거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미마스 표면은 우리를 속여온 것으로 판명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이해는 태양계와 그 너머 생명체 서식 가능 세계에 대한 개념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결론적으로 미마스 내에 대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위성의 궤도나 지질학적 특징 등을 지금까지의 이해와 맞추어야 하는 도전적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미마스의 지기를 평가하는 것은 대항을 가진 위성의 형성과 진화의 기준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로 2031년 달 표면에 우주선을 보내 착륙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위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문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2030년에 차세대 발사체 성능 검증을 위한 발사와 2031년에 달 착륙선을 보내기 위한 발사가 각각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지구궤도 위성뿐만 아니라 달이나 화성 등에 대한 독자적 우주탐사 능력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려면 누리호에 쓰이는 한국형 발사체 KSLV-2보다 훨씬 높은 기술 수준을 달성해야 합니다. 누리호는 작년 10월 1차 발사에 이어 올해 6월 2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2단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3단이던 누리호 발사체보다 단수가 줄었습니다. 2단형 발사체는 발사 시 연결단 분리를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3단형보다 실패할 확률이 낮아지고 조립해야 할 단이 줄어드는 만큼 사용하는 부품 수도 줄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더욱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엔진에 변화가 생겼으며 똑같은 조건일 경우 이론적으로는 단분리를 많이 할수록 추진에 유리하지만 까다로운 조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단으로 줄어든 차세대 발사체는 효율적으로 추진력을 높이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수치로 표현되는 추진력 자체를 높일 뿐만 아니라 다다연소 방식으로 전환하여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1단의 다다연소 방식의 추력이 100톤급인 액체 엔진 5기와 2단의 같은 방식의 10톤급 액체 엔진 2기가 각각 클러스터링 방식으로 묶입니다. 연료는 액체 산소 케로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누리호와 대동소이합니다. 노태성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다다연소를 하게 되면 발사체 연소실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누리호에 쓰인 가스 발생기 방식보다 추력을 더 얻을 수 있어 효율이 높다면서 전체적으로 발사체의 무게를 줄이고 오래 작동할 수 있어서 인공위성 등의 궤도를 제대로 맞추기 용이하다고 했습니다. 누리호 발사체는 1단과 2단의 터보 펌프 방식의 추력 75톤급 엔진을 각각 4기와 1기를 장착했고 3단에는 가스 발생기 사이클 방식의 추력 7톤급 엔진 1기를 달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체를 중심으로 재점화와 추력 조절 등 재사용 기반 기술 개발도 병행하여 선진국가의 기술 간극을 좁히는 전략도 함께 추진합니다. 아울러 이런 발사체 구성으로 수송 능력도 대폭 확대하여 우주 관광과 대형 화물 수송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세웠습니다. 누리호 발사체는 1.5톤급 저궤도 위성과 700kg 경남급 달 착륙선 투입 정도만 가능하므로 대형 위성이나 달 착륙선을 자력으로 발사하거나 행성이나 심우주 탐사에 나서는 것은 무리라고 합니다. 페로이드, 즉 탑재물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한다는 가정을 할 때 누리호 발사체는 3.3톤까지 수송할 수 있지만 차세대 발사체는 10톤까지 가능하며 또한 7톤 규모의 다목적 실용 위성과 1.8톤 규모의 달 탐사선도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차세대 발사체로는 행성과 심우주 탐사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경험과 기술 기반을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가 올해 6월로 예정되어 있고 8월에는 한국 역사 최초의 달 궤도선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스페이스X가 제작한 펠컨9에 실려 발사됩니다. 이어 2027년까지는 누리호 4기를 추가로 발사하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이 진행됩니다. 달에서 가져온 퍼석퍼석한 토양에서 씨앗을 발화시켜 식물을 재배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이는 달은 물론 달 넘어 다른 행성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산소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결과로 평가되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 연구진은 달의 암석층을 덮고 있는 먼지와 흙 등으로 된 레골리스에서 씨앗을 발화시켜 재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커뮤니케이션스 바이올리지에 발표했습니다. 이 대학 식량농업과학연구소의 원예학 교수 에나리사 폴 박사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미국 항공우주국으로부터 12g의 레골리스를 임대받아 식물 재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레골리스는 아폴로 11호와 12호 그리고 17호의 우주비행사들이 채집해온 것으로 차숟가락 3개 내지 4개 분량밖에 안 되는 적은 양이어서 세포배양에 이용되는 플라스틱판을 화분삼아 미니 달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화분에 약 1g씩 레골리스를 넣고 배양액으로 적신 뒤 애기장대 씨앗을 심었습니다. 애기장대는 유전자 코드가 완전히 분석되어 식물 실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종으로 달 토양이 애기장대의 생장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유전자 발현 수준까지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극단 환경의 토양과 화성과 달 토양을 모방한 지구 물질인 JSC-1A에도 애기장대를 심어 생장 과정을 비교했습니다. 연구팀은 발화 가능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씨앗이 발화했습니다. 이는 달 토양이 식물의 발화와 관련된 호르몬과 신호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달 토양에서 발화한 애기장대의 생장이 비교 그룹보다 느렸으며 개체 간 차이도 더 두드러지는 등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식물이 달 토양의 구조적 그리고 화학적 구성에 적응하느라 분투 중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물리적 신호로 받아들여졌는데 유전자 발현 양상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폴 교수는 유전자 수준에서 애기장대가 염분이나 금속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에 대처하는데 전형적으로 활용되는 도구를 사용했는데 이를 통해 식물이 달 토양 환경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유전자 발현 자료를 이용하여 식물, 특히 작물이 달 토양에서 극히 작은 영향만 받고 자랄 수 있는 수준까지 스트레스 반응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달 토양을 채취한 곳에 따라 식물의 반응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예컨대 달 지질학자들이 작년기 달 토양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채취한 토양에서 자란 식물에서 스트레스 신호가 많았고 비작년기 토양에서 자란 식물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기 토양은 태양풍에 더 많이 노출되어 구성이 변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스티븐 엘라르도 박사는 달 토양에서 식물을 재배하면 토양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면서 매우 건조한 달 토양의 광물이 식물을 심고 이를 키우기 위해 물과 양분을 공급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물을 주는 것이 광물을 식물 친화적으로 바꾸는지 등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붉은 행성 화성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파견된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호가 결국 덕지덕지 쌓이는 먼지에 무릎을 꿇고 말 전망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인사이트호는 태양광 패널에 쌓이는 먼지로 충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동력을 점점 잃고 있으며 22년 7월쯤 지진계를 비롯한 과학장비를 더 이상 가동하지 못하고 22년 12월쯤 신호가 아예 끊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성 지질학자라는 별칭이 붙은 인사이트호는 지난 2018년 11월 말 화성 적도 인근의 엘리시움 평원에 착륙하여 행성의 진동을 측정할 지진계를 설치하고 이른바 화진, 즉 화성의 지진, Mars Quake를 기록해 왔습니다. 원래 지하 5m 깊이에 행성 내부 온도를 측정할 지열 측정기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토양 마찰력이 예상보다 약해서 50cm도 채 파고들지 못하면서 지하열 측정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반쪽짜리 임무가 되었지만 인사이트호가 설치한 지진계는 그간 1,300차례가 넘는 화진을 잡아냈으며 2주 전에는 규모 5에 달하는 역대 최대 화진을 포착하여 화성의 내부 구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이트호의 태양광 충전량은 처음 화성에 도착했을 때의 10분의 1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전기 5분으로 따지면 처음에는 1시간 40분을 가동하고도 남는 전력이었지만 지금은 최대 10분을 넘기지 못하는 양만 충전하고 있습니다. 나사가 화성에 보낸 탐사선을 먼지로 잃게 되는 것은 로버 오퍼튜니티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태양광 충전으로 동력을 얻는 오퍼튜니티호는 2018년 5월 말 화성 전체를 휘감는 먼지 폭풍이 일자 동력을 아끼기 위해 동면에 들었다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한 채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난 2004년 1월 화성에 착륙한 오퍼튜니티호는 설계 수명 90일을 훨씬 넘기고 15년 가까이 활동했지만 생명을 마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화성의 먼지였습니다. 인사이트호 운영팀도 이동하지 않고 한자리에서 화진과 지열을 기록할 인사이트호가 먼지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은 했으나 화성의 강한 바람이 태양광 패널에 쌓이는 먼지를 쓸어가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수천 번 넘게 회오리 바람이 불었지만 태양광 패널 위에 먼지를 청소해주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화성에서 첫 동력 비행을 해내고 당초 예정되었던 기간을 훨씬 넘겨서 1년 이상 활동 중인 화성헬기 인제니어티도 화성 먼지의 위협을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제니어티는 태양광 패널에 먼지가 쌓이면서 6개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충전 효율이 떨어지는 데다가 활동 지역인 북반구의 겨울이 다가오면서 햇빛량이 더 줄어드는 설상가상의 위험한 상황에 부닥쳐 있습니다. 인제니어티는 이달 초 퍼서비어런스와 한때 연락이 끊겼다가 복원되어 나사 관계자들이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는데 이때도 동력 부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제니어티는 충전량이 한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정지 모드로 전환하는데 이때는 화씨 100도 이하로 떨어지는 밤에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거의 모든 전자장치를 껐다가 충전이 가능한 낮 시간에 다시 켜지만 내부 시계까지 재설정되며 퍼서비어런스 호와 교신 시간이 맞지 않아 연락이 끊기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화성에서 활동 중인 큐리오시티와 퍼서비어런스 호는 핵 추진 로버이기 때문에 먼지 위협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행성인 수성의 파편이 과연 지구의 운석으로 떨어졌을까요? 지구의 운석은 대부분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달과 화성 등에서 온 것도 일부 있지만 태양의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지구보다 안쪽에 있는 수성과 금성의 파편이 지구의 운석으로 떨어진 것이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년 전에 떨어진 수성의 파편이 소행성 때까지 밀려났다가 지구에 떨어질 수 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프랑스 로렌 대학의 행성과학자 카미유 카르티에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원래 수성, 이른바 슈퍼수성이 대형 천체와 충돌하며 떨어져 나온 파편이 박물관 등의 운석 소장품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되었을 때 원래 수성은 지구처럼 규산염 멘틀을 갖고 있었고 지금보다 2배 이상 컸지만 대형 충돌로 질량의 3분의 1을 잃어버리고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이 되었다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이때 떨어져 나온 파편이 강한 태양풍을 타고 소행성 때까지 밀려났다가 지구의 운석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운석학계의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계 도처에서 수집된 운석은 7만 개 가까이 되지만 대부분 소행성 파편이고 달과 화성에서 떨어져 나온 운석은 각각 500여 개와 300여 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운석은 1836년 프랑스의 마을 오브르에서 처음 발견된 데서 이름을 따왔는데 옅은 색깔의 산소 함량이 낮고 소량의 금속을 함유하고 있어서 컴퓨터 모델을 통해 예측한 초기 수성의 성분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오브라이트를 수성의 파편이라고 단언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태양풍에 노출된 흔적을 근거로 수성이 아닌 소행성 때의 E형 소행성 파편으로 분류했습니다. 수성은 행성 자기장의 보호를 받아 태양풍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카르티에 박사팀은 이에 대해 슈퍼수성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 중 일부가 태양풍을 타고 소행성 때까지 밀려나 2형 소행성을 형성했으며 수십억 년간 이곳에서 다른 소행성과 충돌하고 태양풍에 노출되다가 지구의 운석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새로운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연구팀은 수성 궤도에서 수성의 특성과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2004년 8월 3일 발사된 나사의 우주 탐사선 메신저호가 2011년에서 2015년에 수성 궤도를 돌면서 확보한 자료도 현재 수성과 오브라티의 성분이 유사하다는 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카리테 박사는 오브라이트가 슈퍼수성의 멘틀 중 가장 얕은 부위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가설이 맞는다면 수십억 년 전이긴 해도 수성의 파편이 150년 이상 서랍 속이나 전시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슈퍼수성의 파편이 소행성까지 밀려가는 상황에서 냉성의 중력이 작용하여 20%는 금성과 5%는 지구와 충돌을 했을 것이라면서 슈퍼수성의 질량이 지구의 0.3에서 0.8배에 달하고 멘틀의 대부분을 잃었다면 지구 질량의 1에서 2.5%가 오브라이트 물질로 채워졌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브라이트 전문가인 프랑스 서브르 탄유대학의 지구과학자 장 알릭스 바라는 오브라이트 운석 시료가 슈퍼수성 모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면서 논문의 저자들이 결론을 타당화할 만큼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다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오는 2025년 12월 유럽 우주국과 일본이 합작한 수성 탐사선 베피 콜롬보가 수성 궤도에 도착하면 카리테 박사 연구팀의 가설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성 표면에서 오브라이트와의 연결고리를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줄 니켈이 존재하는지를 들여다보게 되는데 현재의 수성이 대형 충돌로 상당 부분이 날아가고 남은 잔해라는 점에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태양계에서 지구 외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으로 꼽히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 표면 아래 얕은 곳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더스틴 슈레더 교수팀은 얼음으로 뒤덮인 유로파 표면의 이중융기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는 표면이 20에서 30km 두께의 얼음 껍질로 덮여 있지만 이 얼음 아래에 거대한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오랫동안 지구 밖의 생명체를 찾는 과학자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연구팀은 유로파를 탐사한 보이저호와 갈릴레오 탐사선이 수집한 자료와 컴퓨터 모델링 연구를 통해 유로파 표면 전역에서 거미줄처럼 관측되는 이중융기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조사했습니다. 이중융기 구조는 유로파 표면의 대표적인 지형이지만 그 형성 과정은 거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이 이 연구에 활용한 데이터는 나사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지표면 변화가 해수면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2015년에서 2017년 얼음층 아래를 관측하는 레이더로 수집한 그린란드 지역 관측 자료와 지표면 고도 데이터 등입니다. 연구팀은 이 과정에서 그린란드 표면에서 발견되는 알파벳 M자와 비슷한 단면을 가진 산마루 구조가 유로파 표면 전역에 걸쳐 관측되는 이중융기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그린란드에서 발견되는 M자형 산마루는 유로파 표면에서 가장 유명한 지형인 이중융기 구조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로파의 이중융기 구조는 높이가 300m, 길이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며 유로파 표면 전체에 걸쳐 거미줄 같은 선 형태로 관측됩니다. 연구팀은 표면 고도와 레이더 관측 자료 등을 활용하여 그린란드의 이중융기 구조가 표면의 얼음 껍질 아래에 있는 압축된 액체 상태 물이 얼음 균열을 통해 상승하다가 재동결되는 과정 등을 반복하면서 형성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은 유로파 표면의 이중융기 구조도 이런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유로파에도 얼음 껍질 아래 비교적 얕은 곳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가능성과 이 물이 유로파 표면 지형 형성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슈레더 교수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유로파의 이중융기 구조 형성 메커니즘은 너무나도 대담하고 복잡해서 그린란드에서 유사한 현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밝혀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연구자인 나사의 제트추진연구소 그레고리 슈타인 브리지 박사는 사람들이 20년 동안 유로파의 이중융기 구조를 연구했지만 지구에서 비슷한 현상을 발견하고 형성과정을 밝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어떤 원리가 유로파 표면 얼음 껍질의 특성을 결정하는지 이해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성에서 떨어져 나온 운석을 분석한 결과 고대 화성에 물은 있었지만 생명체가 있을 만큼 충분치는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가 고대 삼각지로 추정되는 곳에서 수집 중인 토양과 암석 시료는 지구로 가져와 분석하려면 1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진행될 연구는 매우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또한 고대 화성의 생명체 존재 여부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아쉬운 대로 운석을 통해 미리 보기를 한 셈입니다. 지난 2003년 남극에서 발견된 화성 운석 밀러 레인지 03346을 첨단 촬영 기법으로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과학 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했습니다. 이 운석은 약 13억 년 전 화성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식어 형성된 암석으로 약 6억 3천만 년 전 대형운석의 충돌로 떨어져 나와 지구까지 오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화성 동부의 고대 화산 엘리시움 몬스 북서부 평지에 생긴 지름 6.5km 충돌구가 발원지로 추정되는데 1911년 이집트 나크라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해서 같은 무리의 운석을 나크라이트로도 부릅니다. 연구팀은 중성자가 물을 구성하는 수소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에서 중성자와 X선을 이용한 첨단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0.72kg짜리 운석을 3차원으로 분석하여 물과 접촉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연구원 조세핀 마르텔은 이와 관련하여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해답은 물이 있었는지에 달려있어 이 운석이 화성의 기반함에 붙어있을 때 얼마나 많은 물과 접촉했는지를 확인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생명체가 출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인 대형 열수 시스템이 존재했는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중성자 및 X선 CT 분석 결과 운석의 극히 일부분만 액체 상태의 물과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생명체가 형성될 만큼 큰 열수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나크라이트 발원지 표면 밑에 생명체 서식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 함축성을 갖는 것이라면서 생명체 서식 환경은 국지적이고 매우 짧았으며 이는 화성에서 생명체 출현이나 생존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우주비행사의 달복귀를 추진 중인 미국이 달에 보낼 첫 로버의 착륙지로 남극의 로빌레 크레이터 서쪽 끝을 선정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이곳은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로 햇빛이 들지 않는 영구 음영 지역에 물로 된 얼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녀 우주비행사가 달 착륙의 영광을 재현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의 무인 탐사가 이루어지는데 극지 휘발성 물질 탐사 로버인 바이퍼가 2023년 처음으로 착륙하여 표면과 지하의 물과 자원 분포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간 달 정찰 궤도선을 비롯한 위성들이 달 궤도에서 원격 측정 장비로 영구 음영 지역에 얼음이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았지만 지상 탐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극지 휘발성 물질 탐사 로버 바이퍼는 제작과 운용에 총 4억 3,300만 달러, 환화 5,100억 원이 투입되며 민간업체 아스트로보틱이 만들 착륙선 그리핀을 타고 달 표면에 착륙합니다. 나사는 고심 끝에 노빌레 크레이터의 서쪽 끝 산악지역을 착륙지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형적으로 바이퍼가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곳인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영구 음영을 비롯하여 얼음 분포를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지형을 가졌는지와 지구와의 통신 연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을 통해 동력을 얻는 바이퍼가 정기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곳인지도 검토했습니다. 달의 노빌레 크레이터는 다른 천체가 떨어져 생긴 곳으로 노르웨이 탐험가 로알 아문센과 함께 비행선 노르게호를 만들어 극점을 통과하며 북극해 횡단에 성공한 이탈리아 탐험가 움베르토 노빌레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크레이터 안에 빛 한 점 들지 않는 연구 음영 지역이 여러 곳 존재해서 얼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변에도 노빌레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은 크레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바이퍼는 100일 이상 약 93제곱킬로미터에 걸쳐 16에서 24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적어도 6곳 이상을 탐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중 3곳에서는 드릴을 이용하여 지하 1미터까지 탐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얻은 자료들은 달 전체의 자원 분포도를 만드는 데 활용될 계획입니다. 바이퍼가 찾아낼 물로 된 얼음은 미래 유인 탐사에서 로켓 연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자원일 뿐만 아니라 40억 년 이상 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유지되어 온 얼음은 태양계의 기원과 진화에 관한 정보를 간직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나사의 과학 임무 담당 토모스 주부큰 부국장은 바이퍼가 달에 착륙하게 되면 달의 남극은 물론 과학적으로 유망한 지역임을 보여온 노빌레 크레이터 주변의 물과 기타 자원 분포에 대한 지상 측정 결과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바이퍼가 노빌레 크레이터 주변에서 기대한 만큼 충분한 얼음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얼음이 달 표면에는 드문드문 떨어져 있고 지하에도 깊이 묻혀 있어 바이퍼의 드릴로도 확인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아예 얼음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달의 물 분포 지도를 만들기 위하여 2025년에 발사할 예정인 위성 달 개척자 Lunar Trailblazer를 먼저 발사하여 사전 조사를 하고 바이퍼를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나사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바이퍼만으로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성판 그랜드 캐니언으로 불리는 화성 마리너 계곡 지표면 아래에 엄청난 양의 물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 우주국과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우주연구소 공동연구팀은 2016년에 발사되어 화성 궤도를 돌고 있는 엑소마스 프로그램의 가스 추적 궤도선을 이용하여 마리너 계곡 지표면 아래에 다량의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성의 마리너 계곡은 화성 적도 인근에 있는 태양계 최대의 협곡으로 깊이가 8km, 길이가 4,500km에 달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보다 길이는 10배, 깊이는 5배, 그리고 폭은 20배 이상 더 크다고 보면 됩니다. 연구팀은 가스 추적 궤도선에 탑재된 고해상도 고온열 중성자 검출기가 2018년 5월부터 지난 22년 2월까지 마리너 계곡을 관측한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이곳에 물이 대량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해상도 고온열 중성자 검출기는 화성 지표면 1m 아래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를 탐지해낼 수 있는 장비입니다. 연구 책임자인 이고르 미트로파노프 박사는 가스 추적 궤도선을 이용하면 화성 표면 1m 아래를 들여다볼 수 있고 이전 장비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해상도 고온열 중성자 검출기 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거대한 마리너 계곡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수소가 존재하는 지역을 발견했다면서 수소가 물 분자를 이룬다는 것을 가정할 때 이 지역 표면의 근처 물질의 40% 정도가 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성의 적도에서 멀지 않고 물이 얼음 상태로 계속 존재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져 온 마리너 계곡에 많은 양의 물이 있다는 것은 기존 연구 결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화성에서 발견된 물은 대부분 극지방의 얼음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 다른 궤도 탐사선들이 극지 외에 다른 지역에서 발견한 물은 대부분 소량이었습니다. 공동연구자인 말라우프 박사는 마리너 계곡 중앙 부분이 물로 꽉 차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곳은 기온이 낮게 유지되어 건조한 흙 아래에 얼음이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지구의 영구 동토층과 매우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의 물이 얼음 또는 광물에 결합한 물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지역이 물 함유량이 적은 광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이 얼음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엑소마스 가스 추적 궤도선 프로젝트 연구자인 콜린 윌슨 박사는 현재 화성의 물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밝혀내는 것은 한때 물이 풍부했던 화성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 연구가 거주 가능한 환경과 과거 생명체 흔적 그리고 화성 초기 유기물질 등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11일 오후 10시 13분 북극해 노르웨이령 화산섬 얀 마이엔 남서쪽 상공에서 약 2m 크기의 소행성이 대기권에 충돌하며 사라졌습니다. 지구의 대기권을 통과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이런 작은 소행성의 충돌은 흔해서 주목받지 못하지만 2022 EB5로 명명된 이 소행성은 좀 더 특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에 충돌하기 전 궤도를 파악해 충돌 위치와 시점을 정확히 파악한 다섯 번째 소행성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2022 EB5는 충돌 2시간 전 헝가리 북부 피스케스테테 천문대에서 처음 파악해 국제천문연맹 소행성센터에 알렸으며 곧바로 소행성센터의 지구 근접 천체 추가 관측 목록에 올랐습니다. 소행성센터 목록을 자동 검색하도록 설계된 나사의 소행성 충돌 위험 평가 시스템인 스카우트가 초기 관측 자료를 토대로 궤도를 계산한 결과 지구 대기권에 충돌할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구 근접 천체 연구센터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긴급 공지에 추가 관측이 진행되었습니다. 스카우트는 처음에 그린란드 서부 상공에 충돌할 것으로 예측했다가 추가 관측이 진행되면서 충돌 위치를 노르웨이 연안 상공으로 수정했으며 최종적으로 그린란드 동부에서 약 470km 떨어진 얀 마이엔 섬 상공에 대기권에 충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022 EB5는 너무 작아서 대기권 충돌 당시 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불꽃이나 폭음을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초저주파 탐지기를 통해 스카우트가 예측한 위치와 시간에 충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구로 접근해 올 때 관측한 자료와 초저주파 탐지기로 측정한 에너지를 토대로 2022 EB5는 약 2m를 넘지 않은 작은 소행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크기의 소행성은 밝지 않아서 지구에 근접하기 전까지는 관측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구 근접 천체 연구센터를 이끄는 폴 코다스 소장은 2022 EB5처럼 작은 소행성은 무수히 많으며 10개월에 한 번 꼴로 대기권에 충돌한다면서 하지만 이런 소행성은 지구에 근접하기 전까지는 매우 희미하고 관측 시점과 방향까지 맞아떨어져야 포착할 수 있어서 극히 일부만 충돌 전에 발견되어 관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에 충돌하기 전 소행성을 관측한 것은 2008년 10월 수단 상공에 충돌한 E-008TC3가 처음입니다. 약 4m 폭의 이 소행성은 대기권에 충돌하며 수백 개의 작은 운석으로 조각나 누비안 사막에 떨어졌습니다. 2022 EB5는 충돌 전 관측된 소행성으로는 다섯 번째이지만 지구 근접 천체에 대한 관측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2022 EB5가 크기가 작아 지상에 닿지 못하고 사라졌지만 지구 방어 훈련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소행성 충돌 위험 평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나사는 밝혔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자리 잡은 초대질랑 블랙홀 궁수자리 A별의 실제 이미지가 마침내 포착됨으로써 이에 관한 연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궁수자리 A별 블랙홀은 궁수자리 A 다음에 별 표시를 하고 읽을 때에는 궁수자리 A별이라고 읽습니다. 궁수자리 A별의 이미지는 우리 은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천체가 초대질랑 블랙홀이라는 점을 시각적으로 직접 입증해 줄 뿐만 아니라 이런 큰 블랙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2년 5월 12일 궁수자리 A별의 이미지를 공개한 사건지평선 망원경 협력단과 우주과학 전문 매체 스페이스닷컴 등에 따르면 블랙홀은 밝혀진 것보다 앞으로 규명해야 할 부분이 더 많은 영역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항성이나 중간 규모의 블랙홀은 대응별이 진화 마지막 단계에서 핵융합 연료를 모두 소진하고 중력 붕괴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질량의 수십만 배에서 많게는 수십억 배에 달하는 초대질량 블랙홀은 이를 형성할 만큼 큰 별이 없어서 형성 과정이 미스터리가 되어 왔습니다. 작은 블랙홀이 주변의 가스와 먼지를 흡수해서 덩치를 키우거나 작은 블랙홀끼리 합체를 했을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어 있지만 아직 규명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궁수자리 A별은 2008년 연구에서 질량은 태양의 430만 배에 달하고 지름은 태양에서 수성 사이의 거리인 약 235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너비가 10만 광년에 달하고 두께는 1천 광년에 달하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 이 블랙홀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블랙홀은 지구로부터는 약 2만 7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블랙홀이 물질을 빨아들일 때 희미한 X선을 발산하지만 공수자리 A별은 대부분 활동을 하지 않고 아주 드물게 주변의 가스와 먼지를 빨아들입니다. 천문학자들은 공수자리 A별을 직접 관측할 수 없어서 약 180억 킬로미터 밖에서 시속 1140만 킬로미터로 공수자리 A별을 도는 항성 S2를 관측해 왔습니다. 아폴로 17호가 달에서 가져온 암석 토양 시료의 봉인이 50년 만에 풀렸습니다. 이 시료는 달에서 가져온 2196개의 월석 토양 시료 중 밀봉 상태로 보관해 온 두 개 중 하나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AFP 통신에 따르면 아폴로 차세대 시료 분석 프로그램 과학자들이 휴스턴의 존슨 우주센터에서 시료 73001에 대한 밀봉 해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시료는 마지막 달 착륙선인 아폴로 17호 우주비행사 유진 셔넌과 해리슨 슈미트가 1972년 12월 맑음의 바다 내 타우루스 리트로우 계곡의 사태 지역에서 파이프를 땅속으로 박아서 채취해낸 것입니다. 이 파이프에는 길이 35cm, 지름 4cm의 원형 시료관 두 개가 삽입되어 지하의 암석과 토양 시료를 담았습니다. 위쪽 시료관은 뚜껑만 닫고 가져왔지만 아래쪽 시료관은 현장에서 진공 상태로 밀봉했으며 이를 다시 진공 보호관 안에 담아 실내 공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존슨 센터 저장고에 보관해 왔습니다. 이 시료들은 달에 착륙한 우주비행사 중 유일한 전문 지질학자인 슈미트가 최초에 참여한 것이어서 특히 더 관심을 모았습니다. 나사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1970년대 당시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진공 상태로 밀봉된 시료를 보관해 왔으며 달 복귀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앞두고 밀봉을 해제했습니다. 여기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2007년 시작되었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 유럽우주국 E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영국, 아랍에미레이트, 우크라이나 그리고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유인 우주 탐사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공 상태로 겉을 싸고 있던 보호관을 제거한 뒤 시료관에 구멍을 뚫고 가스를 채취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극저온에서 채취된 시료 73001 안에는 얼음이나 이산화탄소 등처럼 상온에서 증발하는 휘발성 물질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스는 극히 소량일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발전해온 질량 분석 기술을 활용해 정확히 종류를 가려낼 수 있다고 나사는 밝혔습니다. 진공 보호관 안에서는 달의 가스가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시료관의 밀봉 상태가 손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가스 추출이 완료된 뒤 시료관 안에 토양 및 암석 시료를 꺼내 분석할 계획입니다. 나사의 과학 임무 담당 토마스 주부큰 부국장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달 남극 인근에서 극저온 상태의 시료를 채취한 뒤 진공 상태로 밀봉해 지구로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번 연구는 이런 시료를 수집해 수송하고 분석하며 미래 세대의 과학자들을 위해 보관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이해할 수 있는 흥미로운 학습 기회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달에 여성과 유색인종 우주비행사를 착륙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인간의 달 상주화를 모색하고 화성 유인 탐사의 디딤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초 2024년까지 달에 유인 탐사선을 보낼 계획이었으나 준비 미흡으로 2025년으로 1년 늦춰진 상태이며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을 밟은 아폴로 11호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달에서 채취해온 먼지 시료가 2022년 4월 13일 뉴욕에서 열린 보냄스 경매에서 50여만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보냄스 측은 나사가 진품으로 인증한 달 시료를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홍보하며 22만 달러부터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예상했던 목표가인 100만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는 40만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매비를 포함해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합한 최종 가격은 50만 4,375달러, 한화 6억 1,735만 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낙찰자의 신원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날 경매로 1969년 지구에 도착하면서 시작된 길고 복잡한 사연도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 먼지 시료들은 알루미늄으로 된 직경 10mm의 전자현미경 시료판에 카본 테이프를 덮어 고정한 형태로 모두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료들이 너무 작아서 보냄스 측은 무게조차 제공할 수 없고 크기를 마이크로미터로 제시할 정도입니다. 1마이크로미터는 100만분의 1미터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세균의 가장 작은 크기가 1마이크로미터이고 일반적인 인간의 정자머리 크기는 5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며 거미줄 가닥의 굵기는 3마이크로미터에서 8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 먼지들은 암스트롱이 달 시료를 담은 테플론백을 지퍼가 달린 흰색백에 다시 담아 지구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봉합선 틈새에 남아있던 것들입니다. 달 시료 수확물, Lunar Sample Return이라고 적힌 이 백은 나사가 수십 년 전 다른 물품과 함께 캔자스주의 코스모피어 우주박물관에 대여해 전시되다가 사라졌는데 지난 2002년 물러난 박물관장 맥스 아리가 전시품들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압수물 중 하나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아리는 사기와 절도, 돈 세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과 벌금 13만 2천 달러를 선고받았으며 연방보안관국 당국은 지난 2015년 벌금 확보를 위해 이를 온라인 경매에 붙였습니다. 박물관 소장 번호 등이 뒤섞이며 이 백이 갖는 의미를 몰랐기 때문인데 995달러에 낙찰받은 변호사 낸시 리 칼스는 이를 나사 존슨 우주센터에 보내 진품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달에서 가져온 모든 시료를 정부 자산으로 간주하며 개인 소유를 허용하지 않아온 나사가 이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해서 소송전까지 벌어졌지만 결국 칼슨의 소유권이 인정되었으며 지난 2017년 경매를 통해 181만 2,500달러, 한화 22억 2천만 원에 판매되었습니다. 이 백에서 채취한 먼지 시료도 법정 밖 화해를 통해 칼슨 측에 반환되어 경매에 나왔습니다. 나사는 6차례의 아폴로 달 착륙 미션을 통해 총 382kg의 달 시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 아폴로 11호가 가져온 시료는 1cm 이하 미세 시료 492g과 1cm 이상 암석 파편 12개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이번 달 먼지 경매와 관련하여 크리블랜드 주립대학 법과대학원의 국제우주법 전문가 마크 순달이 우주공간의 자연자원 상업화를 향한 행진의 진일보라고 평가했다고 전하면서 우주법 전문가들이 이번 경매가 앞으로 소행성에서 채굴한 금속 등과 같은 외계물질의 거래에 갖게 될 의미에 흥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호가 화성의 두 위성 중 하나인 포보스가 태양 앞을 지나며 태양빛을 가리는 일식 현상을 동영상으로 포착해 전송해 왔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2일 퍼서비어런스호의 첨단 마스트캠 Z 카메라로 포착한 포보스의 일식은 약 40초 만에 끝났지만 태양면을 지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혀 있습니다. 화성에서의 일식은 지난 2004년 미국의 쌍둥이 로버 스피릿과 오퍼튜니티를 통해 스틸 사진으로 처음 포착된 이후 큐리오시티 호를 통해서도 동영상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줌과 컬러 기능을 활용해 선명한 장면을 확보한 것은 처음입니다. 퍼서비어런스 호의 마스트캠 Z 카메라 운용을 맡은 말린 우주과학 시스템의 레이첼 하우스는 작품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훌륭하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퍼서비어런스 호는 감자처럼 생긴 포보스의 궤도 변화와 화성 표면에 미치는 중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포보스를 관측해왔습니다. 포보스는 달의 157분의 1밖에 안 되고 데이모스는 이보다도 더 작지만 중력으로 화성 내부의 기조력을 일으켜 지각과 멘틀의 암석을 변형시키고 위성의 궤도도 서서히 바뀝니다. 따라서 위성 궤도의 변화를 파악해 화성 내부 물질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게 됩니다. 포보스는 현재 화성 표면에 서서히 다가서고 있어 수천만 년 뒤에는 화성과 충돌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포보스와 데이모스는 소행성으로 화성 인근을 지나다가 화성의 중력에 붙잡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퍼서비어런스 호는 1차 과학 탐사에서 8개의 암석호 시료를 채취하고 약 5km를 이동한 끝에 지난 2022년 4월 13일 2차 과학 탐사가 펼쳐질 고대 삼각주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과기무 담당 부국장 토마스 주부크는 예제로 크레이터의 이 삼각주는 진정한 지질학적 축제의 장이 될 것이며 화성에서 미생물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최선의 장소 중 하나라면서 정답은 그곳에 있고 퍼서베런스 팀이 이를 찾아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태양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터우리를 도는 제3의 행성 후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행성 후보는 지구 질량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초경량 행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남방 천문대에 따르면 포르투갈 천체 물리학 및 우주과학 연구소의 주앙 파리아 연구원이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설치된 초거대 망원경으로 프록시마 센터우리의 행성 후보 프록시마 D를 관찰한 결과를 학술지 천문학 및 천체 물리학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프록시마 센터우리는 지구로부터 4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가장 가까운 항성, 즉 우리로부터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인데 프록시마 D는 태양과 수성 거리의 10분의 1이 채 안 되는 약 400만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적색 외성인 프록시마 센터우리를 5일 주기로 돌고 있습니다. 행성 표면의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 서식 가능 영역보다 항성 쪽에 더 가까이 있어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프록시마 센터우리에서 앞서서 발견된 프록시마 B는 지구 크기의 질량을 갖고 있고 생명체 서식 가능 영역 안에서 11일을 주기로 항성을 돌고 있으며 아직 후보 딱지를 떼지 못한 프록시마 C는 공전 주기가 5년으로 훨씬 더 바깥에서 관측되었습니다. 파리아 연구원은 프록시마 D의 발견은 추가 관측이 가능하고 미래의 탐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지구에 가장 가까운 이웃별이 흥미로운 새로운 세계로 채워져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초거대 망원경의 새로운 SL 분광 관측 장비 에스프레소 ESPRE-SSO The Astral Spectrograph for Rocky Exoplanets and Stable Spectroscopic Observations를 활용했습니다. 별 주변에 행성이 있으면 별과 행성 간의 공통 질량 중심이 형성되고 별 역시 이를 중심으로 미세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지구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서 시선 속도, radial velocity가 변하고 별빛의 파장 길이가 바뀌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프레소는 이런 시선 속도법을 이용해 프록시마 D의 존재를 찾아냈습니다. 프록시마 B도 3.6m 구경 망원경에 장착된 초정밀 시선속도 행성 추적기 HARPS, The High Accuracy Radial Velocity Planet Searcher로 처음 관측된 뒤 지난 2020년에 이보다 더 정확도가 높은 초거대 망원경에 에스프레소가 동원되어 행성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지구 질량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프록시마 D의 중력이 프록시마 센터우리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은 초당 40cm에 불과했다면서 프록시마 D는 지금까지 시선 속도법으로 확인한 천체 중 가장 가벼운 행성이라고 했습니다. 유럽 남방 천문대 에스프레소 담당 과학자 페드로 피게이라는 이번 성과는 시선 속도법이 프록시마 D처럼 우리 은하에 산재해 있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경량급 행성을 발견하는 잠재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SL 분광 관측 장비 에스프레소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극도로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어떤 발견을 해낼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지구와 비슷한 궤도로 태양을 도는 두 번째 트로이 소행성이 확인되어 학계에 보고되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와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우주과학연구소 연구원 토니 산타나 로스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지구의 두 번째 트로이 소행성 2020XL5의 존재를 확인한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했습니다. 트로이 소행성이란 태양과 행성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어 0이 되는 다섯 곳의 라그랑주점 중 L4와 L5 주변에서 행성과 같은 궤도로 태양을 도는 천체를 지칭합니다. 목성이 약 1만 1천 개를 갖고 있는 것을 비롯해 화성과 천왕성, 해왕성은 물론 금성도 이런 트로이 소행성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지만 지구 궤도에서도 2011년에야 처음으로 L4에서 2010TK7이 확인되었습니다. 첫 발견 이후 새로운 트로이 소행성을 추가 발견하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린 셈입니다. 그동안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렉스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의 하야부사 2호가 각각 L4와 L5를 지나며 현장 조사를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무위로 그쳤습니다.
이는 지구에서 관측할 때 L4와 L5에서 태양궤도를 도는 전체는 지평선에서 떠오를 때와 일주일간의 몇 분에 불과한 아주 짧은 시간만 관측할 수 있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망원경을 지평선 가까이 맞추고 떠오르는 태양에서 빛이 퍼져나가는 악조건에서만 관측이 가능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조건에서 관측할 수 있는 구경 4m 망원경을 물색했으며 미국 애리조나주에 설치된 4.3m 구경의 로웰 디스커버리 망원경과 칠레 세로 파촌 천문단지에서 미국 국립과학적외선 천문연구실이 운영하는 4.1m SOAR 망원경을 통해 L4에서 두 번째 소행성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2020XL5가 탄소가 풍부한 검은 천체로 지름이 약 1km에 달해 약 300m에 그쳤던 2010TK7보다 훨씬 큰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L4 주변 부에 있기 때문에 지구와 비슷한 궤도를 유지하면서도 금성보다 태양에 더 가까이 근접했다가 화성보다 더 멀리 떨어지는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태양계 형성 초기부터 지구와 함께 태양을 돌아온 것은 아니고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다가 수백 년 전 태양과 지구의 L4에 진입했으며 앞으로 약 4천 년간 한시적으로 라그랑주 점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라그랑주 점에 정확히 자리 잡은 트로이 소행성은 태양계 형성 초기부터 지구와 함께 태양궤도를 돌아 초기의 형성 조건에 관한 기록을 그대로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로이 소행성 발견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미래 탐사지로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산타로로스 박사는 지구의 트로이 소행성은 태양계 탐사의 이상적인 기지가 될 수 있으며 자원 보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 호가 화성 암석서 생물학적 가능성을 가진 탄소를 찾아냈습니다. 큐리오시티가 채집하여 분석한 암석 시료 중에 생물학적 과정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탄소가 포함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크리스토퍼 하우스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큐리오시티 호가 화성의 고대 암석층이 노출된 게일 크레이터에서 수집한 암석가루 시료 24개의 탄소 안정동위원소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했습니다. 큐리오시티는 암석의 구멍을 뚫고 확보한 가루 시료를 850도로 가열한 뒤 방출되는 가스를 가변 파장 레이저 분광계로 분석하여 탄소 12와 탄소 13의 비율을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큐리오시티가 현장에서 분석하여 전송한 자료를 통해 탄소 13 비율이 극도로 낮은 시료를 찾아냈으며 생물학적 과정을 포함하여 이런 형태의 탄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하우스 교수는 이 시료는 탄소 13이 극도로 고갈된 상태로 약 27억 년 전 호주 퇴적층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비슷하다면서 지구에서는 미생물 메트가 다른 미생물이 생산한 메탄을 흡수하는 생물학적 활동으로 생긴 것이지만 지구와는 다른 물질과의 과정으로 형성됐을 수 있는 화성에서도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게일 크레이터에 빙하가 있었던 증거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치에 맞는 설명이기도 하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외선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탄소가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표면에 축적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확인하려면 추가 실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생물학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고대 화성에서 메탄이 지하에서 대량 방출되면서 표층의 미생물이 이를 소비하거나 자외선과 반응하여 표면에 직접 쌓이게 됐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성에서 표층 미생물이 활동한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어 대기로 배출된 메탄이 자외선과 반응하며 더 크고 복잡한 분자로 바뀌어서 표면에 쌓이게 됐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우스 교수는 세 가지 가능성 모두 오늘날 지구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드문 탄소 순환이라면서 어느 것이 더 정확한 시나리오인지를 알려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태양 탐사선 파커호가 인류가 보낸 탐사선으로는 최초로 태양의 바깥 대기인 코로나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란 태양을 둘러싸는 희박한 전리 가스이며 우주 공간으로 수백만 킬로미터 뻗어나가며 빛이 나는 플라즈마 대기입니다. 파커 담당 과학자들은 파커가 지난 21년 4월 28일 태양의 1300만 킬로미터까지 다가가며 여덟 번째 근접 비행을 할 때 총 5시간에 걸쳐 코로나를 지나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뒤늦게 발표되었는데 파커호로부터 자료를 수신하고 코로나 통과를 확인하는데 여러 달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파커호는 지난 21년 8월에 이루어진 9번째 근접 비행 때에도 코로나를 통과한 것으로 초기 자료에서 나타났으나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양 탐사 임무를 띠고 지난 2018년 8월에 발사된 파커호는 2025년까지 6년 11개월에 걸친 탐사 기간에 태양궤도를 24바퀴 돌며 점점 더 다가가 616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할 예정이며 지난달 782만 킬로미터까지 다가서며 10번째 근접 비행을 마쳤습니다. 태양은 지구와 달리 딱딱한 표면을 갖고 있지 않지만 태양 물질이 초고온으로 가열된 채 태양의 중력과 자기장에 붙잡혀 있는 대기가 있습니다. 태양의 중력과 자기장이 약해져서 태양 물질이 우주로 빠져나가는 한계선이 태양 대기의 끝이자 우주와의 경계인 셈인데 이를 알벤 임계 표면이라고 합니다. 알벤 임계 표면을 빠져나온 태양 물질이 태양풍이 되어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까지는 680만에서 1400만 킬로미터에 있을 것으로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이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천체물리학자 저스틴 캐스퍼 교수는 조만간 짧게라도 코로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이미 통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몹시 흥분했다면서 코로나의 통과는 파커호의 중요 임무 달성과 코로나 물리학 이해의 새로운 시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파커호가 처음으로 코로나 속에 있었던 극적인 시간이 5시간밖에 안 되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초속 100km로 비행 중이어서 방대한 지역을 지나가며 코로나 속 입자를 채집하고 자기장을 측정하는 등 과학 장비를 가동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파커호 프로젝트 과학자 누르 라우아피 박사는 앞으로 파커호 탐사를 통해 태양풍의 기원과 함께 코로나가 어떻게 가열되고 우주로 내뿜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과학 임무 담당 토마스 주부큰 부국장은 파커호의 태양 닫기는 태양과학의 기념비적 순간이자 진정으로 뛰어난 위협이라면서 태양의 진화와 태양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태양을 통해서 알게 되는 모든 것은 우주의 다른 별에 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한 중력으로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블랙홀은 우주의 어둠 속에 묻혀 있어 자체만으로는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작별에서 블랙홀 주변의 강착 원반으로 빨려드는 물질이 초고온으로 가열되어 강한 X선을 방출하거나 중성자 별과 충돌하며 중력파를 만드는 등 다른 천체와의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별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블랙홀이 모두 쌍성계 이상에서만 발견된 것도 이런 연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짝별 없는 외톨이 블랙홀이 처음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흐름도 바뀔 전망입니다. 미국 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 천체물리학자 카일라시 사우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지구로부터 약 5150광년 떨어진 우리 은하 중앙의 팽대부에서 외톨이 항성급 블랙홀을 확인한 결과를 온라인 저널 아카이브에 공개했습니다. 연구팀은 허블 우주망원경과 지상망원경을 동원해 6년여의 관측 끝에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배경 불빛이 천체의 중력장 영향을 받아 굴절되고 더 밝아지는 중력 렌즈 효과를 활용하여 외톨이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별의 질량만큼의 블랙홀은 태양의 20배가 넘는 질량을 가진 초대형 별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초진성으로 폭발하며 형성되는 천체로 우리 은하에만 약 1억 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블랙홀이 모두 짝별을 가진 형태이지만 짝별 없는 외톨이 블랙홀도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어 왔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어도 200일 이상 배경별의 밝기를 높이는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키지만 스스로는 빛을 내지 않는 전체 8곳을 출연하여 집중적인 관측을 했습니다. 또한 중력 렌즈 효과로 빛이 굴절되며 별의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는 것도 분석했는데 이는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의 동전 너비를 측정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처음 제시한 방정식을 이용하여 270일간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킨 천체가 태양의 7.1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진 외톨이 블랙홀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질량과 거리 그리고 중력 렌즈 현상이 지속한 기간 등을 토대로 문제의 블랙홀이 초속 45km로 이동하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이는 주변 별이 초속 10km에서 30km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블랙홀이 초신성 폭발의 중심부에서 형성되면서 가속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블랙홀이 약 1억 년 전쯤 초신성 폭발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했지만 분명한 경로가 남아있지 않아 어디에서 형성된 것인지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연구팀은 외톨이 블랙홀일 가능성이 높은 천체 3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우 박사는 누구도 외톨이 블랙홀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이제 외톨이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쌍성계에서 발견되는 것과 비슷한 질량을 갖고 있고 우주에 많이 분포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애리조나 대학의 천문학자 페리알 웨젤은 하나의 자료만으로 추론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흥미롭다면서 외톨이 블랙홀이 더 많이 발견될수록 기원과 분포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소운하 속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초대질량 블랙홀이 관측되어 블랙홀 성장을 둘러싼 의문을 풀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될지 주목됩니다. 지구로부터 약 1억 1천만 광년 떨어진 4년계짜리 외소운하 MRK-46E의 가스와 먼지 구름 속에서 태양질량 20만 배에 달하는 블랙홀이 찬드라 X선 우주망원경에 포착되었습니다. 우리은하의 별이 수천억 개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MRK-46E는 수억 개에 불과한 작은 은하입니다. 그 한가운데서 관측된 블랙홀도 태양질량의 수십만 배 이상 되는 초대질량 블랙홀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부류에 속합니다. 이런 작은 은하에서 X선 망원경으로 두꺼운 가스와 먼지에 가려진 미니 초대질량 블랙홀을 발견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대형 은하의 초대질량 블랙홀은 은하 중심의 별이 빨리 움직이는 것을 포착해 찾아내지만 외소 은하는 너무 작고 희미해서 이런 움직임을 잡아낼 수 있는 장비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가스가 블랙홀로 빨려들 때 수백만 도로 가열되며 X선을 방출하는 것과 같은 팽창하는 블랙홀의 흔적을 이용하여 찾아내기도 합니다. 다트머스 대학 연구진은 이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 슬론 디지털 전천 탐사 때 수집된 광학 자료를 통해 팽창 블랙홀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 8개의 외소 은하를 나사의 찬드라 X선 망원경으로 관측했습니다. 그 결과 MRK-46E 은하가 유일하게 팽창 블랙홀 신호를 보였으며 블랙홀이 가스로 두껍게 덮여 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MRK-46E처럼 미니 초대질량 블랙홀을 가진 외소 은하가 많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 물리학 교수 라이언 히콕스는 가스로 가려진 블랙홀은 노출된 것보다 포착하기 더 어렵다는 점에서 MRK-46E 사례는 비슷한 초대질량 블랙홀을 가진 외소 은하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천체 물리학의 주요 의문인 초기 우주에서 블랙홀의 빠른 성장과 관련한 의문을 푸는 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선 연구는 우주가 탄생하고 10억 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블랙홀은 태양질량의 10억 배에 달하는 규모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런 초대형 블랙홀은 1세대 대형별이 붕괴하면서 태양질량의 약 100배 정도 되는 블랙홀들을 만들고 이후 서로 합쳐져서 형성되거나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직접 붕괴해서 태양질량의 수만 배에 달하는 중형 블랙홀로 출발해 만들어졌다는 가설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구름의 직접 붕괴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에서 초대질량 블랙홀을 가진 외소 은하가 많을 수 있다는 이번 관측 결과는 두 가지 가설 중 전자 쪽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잭 파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사례만으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번 관측 결과는 외소 은하의 숨겨진 블랙홀에 대한 훨씬 더 광범위한 탐색을 고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 700억 원의 비용을 내고 열흘 일정으로 지구 저궤도의 우주 정거장을 방문한 민간인들이 예정보다 닷새 더 머문 끝에 22년 4월 25일 지구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민간 우주 정거장을 추진 중인 미국 기업 엑시엄 스페이스의 AX-1 미션에 참여한 이들 민간인 4명은 오전 10시 15분 스페이스X의 유인 캡슐 드래곤 인데버를 타고 국제 우주 정거장을 떠났습니다. 이 캡슐은 지구 대기권 진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16시간 뒤인 4월 26일 오전 2시 6분 미국 플로리다주 연안의 대서양의 낙하산에 매달려 침수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난 22년 4월 8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캡슐을 타고 우주 정거장에 도착했으며 애초 8일간 체류할 예정이었으나 기상 악화 등으로 기환 일정이 늦추어지면서 덤으로 7일 더 우주 체험을 했습니다.
우주 체험을 나선 사람들로는 엑시엄의 사업개발 담당 부사장인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비행사 출신 63세 마이클 로페스 알레그리아, 72세 기업가 레리 코너, 64세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 출신 기업인 에이탄 스티브, 그리고 52세 캐나다 규민가 마크 패스 등 전부 민간인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역 우주비행사 사이에 민간인 관광객이 끼어서 우주정거장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승무원 전원을 민간인으로 구성해 우주정거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엑시엄과 나사 그리고 스페이스X는 이번 미션을 지구 저궤도 경제로 불리는 우주기반 민간 경제 확장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구 420km 상공의 우주정거장에 머무는 동안 20여 건의 과학실험과 생의학 연구 그리고 기술시연 등을 진행했습니다. 엑시엄 측이 이들로부터 받은 며칠 동안의 우주여행 비용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1인당 5천만에서 6천만 달러, 우리 돈 622억에서 746억에 달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원래 계획된 기간에는 하루 14시간씩 실험과 화상회의 등을 진행하며 바쁜 일정을 보냈지만 기상 악화 등으로 지구 귀환이 늦어지면서 한층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태양계 밖에서 온 성간 유성 하나가 8년 전 태평양 파푸아뉴기니 북동부 해안에 떨어졌다는 사실이 미국 우주사령부가 최근 공개한 문서에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성간 유성은 지구에서 관측되는 대부분의 유성이나 혜성 등이 태양계 형성 초기에 행성 등이 만들어지고 남은 암석 등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다른 별과 그에 딸린 행성계에서 떨어져 나와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태양 중력에 끌려온 유성입니다. 2014년 1월 8일 파푸아뉴기니 북동부 해안에 떨어진 이 유성은 CNEOS-2014-0108로 알려져 있으며 2019년 하버드대 학부생이었던 아미르 시라지에 의해 성간 유성임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에이브러햄 러브 교수와 함께 2017년 발견된 첫 성간 천체 오무아무아를 조사하던 시라지는 미 항공우주국 지구 근접 천체 연구센터 데이터베이스에서 며칠 만에 성간 유성으로 보이는 물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유성은 초속 30km로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와 비교했을 때 초속 45km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측자가 초속 30km로 움직이는 지구 위에서 측정한 상대 속도여서 초속 45km는 이 유성의 실제 속도는 아닌 것이라고 합니다. 시라지는 이 유성이 지구 운동 방향의 맞은편이 아니라 뒤편에서 날아와 지구와 충돌했다며 태양을 기준으로 한 유성의 상대 속도는 초속 60km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성의 속도와 이동 궤적 등을 이용해 궤도를 계산한 결과 이 유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닫힌 궤도의 다른 유성과 달리 끝이 없는 무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이 유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 밖에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브 교수와 시라지는 그러나 이 발견을 학술지에 발표하지는 못했는데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가 관측자료의 정확성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미 항공우주국 지구 근접 천체 연구센터의 데이터베이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필요한 추가 정보를 얻으려고 수년간 노력한 끝에 최근 미 국방부 산하 우주사령부 존 쇼 부사령관으로부터 이들이 발견한 것이 성간 유성임을 확인하는 답변 서한을 받았습니다. 쇼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우주사령부의 수석과학자 조엘 모저 박사가 이 발견과 관련한 국방부 데이터를 추가 분석한 결과 나사에 보고된 유성 속도 추정치는 유성이 성간 궤적을 그리기에 충분할 만큼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파푸아뉴기니 해안에 떨어진 이 성간 유성의 잔해를 회수하는 팀도 구성하고 싶다며 연구자들이 이 성간 물체를 손에 넣을 수 있다면 태양계 밖의 세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밝혀내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적색 거성은 태양이 앞으로 약 40억 년 뒤에 맞을 미래로 중심에게 수소 연료를 모두 소진하고 핵을 둘러싼 껍질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외피층이 부풀어 오르고 광도가 밝아져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보통 적색 거성은 지름이 태양의 수십 내지 수천 배에 달하고 광도도 수백 배 이상 밝지만 날씬한 적색 거성도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어 왔는데 마침내 실체가 확인되었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에 따르면 시드니 천문연구소의 팀 베링 교수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에 관측한 적색거성 자료에서 처음으로 약 40개의 작은 적색거성을 찾아낸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천문학에 발표했습니다. 케플러 망원경은 이 기간에 100조짜리를 지속해서 관측하며 수만 개에 달하는 적색 외성을 관측하여 자료를 축적해 놓았으며 연구팀은 이 자료를 뒤져서 질량이 일반 적색 거성보다 작거나 광도가 낮은 별들을 찾아냈습니다. 연구원 리아 강은 정상적인 적색 거성의 바다에 숨겨진 40개의 작은 별을 찾아낸 것은 극도의 행운이었다면서 이 별들의 질량을 알게 되었을 때 관측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량이 작은 적색 거성은 태양의 절반 수준인 0.5에서 0.7배밖에 안 되었는데 적색 거성의 질량이 이렇게 작아지려면 질량을 급격히 잃어버리거나 서서히 줄어드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데 후자 쪽은 우주의 나이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 쪽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광도가 낮은 적색 거성의 질량은 태양의 0.8배에서 2배로 정상 범위에 포함은 되었지만 황성 진화 모델이 제시한 것보다 여전히 작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들 별의 자료가 항성 진화 모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으로 지적하면서 질량을 급격히 잃은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인근에 있는 짝별의 질량을 뺏겼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태양계에서 별이라고는 태양 하나이지만 우주에는 다른 별과 중력으로 묶여 짝을 이룬 경우가 더 일반적인데 이런 이중성계 이상의 별들 중 하나가 적색 거성이 되어 외피층이 팽창하면서 짝별의 중력권에 들게 되고 곧 짝별에게 물질을 뺏기게 되어 날씬한 적색 거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상대적으로 작은 적색 거성은 짝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과정에서 별의 진동을 통해 내부를 연구하는 성진학을 이용해 적색 거성의 진화 단계와 크기, 질량 등을 확인했습니다. 기존 방식은 온도나 광도 등 별의 표면적 특성만 파악하는 데 비해서 성진학은 별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붉은 행성 화성에 이미 로버를 보내 탐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보다 앞서서 화성 토양 시료를 지구로 가져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는 2024년 화성의 두 위성 중 안쪽에 있는 포보스를 목표로 탐사선을 발사해서 2029년까지 토양 시료 10g을 채취해서 돌아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성의 먼지 폭풍으로 포보스 토양에 화성 물질이 섞여 있는데 이를 지구로 가져와 화성의 생물권을 연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만 실현된다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공언대로 미국과 중국보다 빨리 화성 토양 시료를 확보하는 셈이 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지난 2021년 2월 예제로 크레이터에 착륙해 탐사활동을 벌이는 퍼서비어런스호가 암석과 토양 시료를 채취해 놓으면 유럽 우주국과 제휴해서 발사할 우주선을 통해 회수한다는 계획으로 빨라야 2031년께나 지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화성 탐사 로버 주릉을 화성에 안착시키며 우주 굴기를 과시한 중국 국가 항천국도 2030년 즈음에나 화성의 토양 시료를 지구로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프로젝트 매니저 카와가츠 야스히로는 일본이 시작은 늦었지만 이번 계획을 통해 화성 토양 시료를 지구로 가져오는 데 있어서 미국과 중국보다 앞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포버스 표면의 토양 시료 중 0.1%는 화성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0g 시료에는 토양 상태에 따라 약 30개의 알갱이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우주과학연구소의 우수이 도모히로 교수는 포버스는 화성의 먼지 폭풍으로 인해 원래 물질과 화성 물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러 곳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하면 화성의 한 곳에서 시료를 채취한 것보다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더 큰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성에서 온 물질에 생명체가 섞여 있다고 해도 포보스에 직접 닿는 혹독한 태양 복사와 우주 방사선으로 생명을 유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과학자들은 밝혔습니다. 퍼서비어런스호도 고대 호수로 추정되는 곳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있는 중이며 초정밀 장비로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해 지구로 가져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포보스 시료와
나사가 가져올 화성 시료가 서로를 보완해서 연구하게 된다면 화성 생명체의 출현과 진화, 그리고 현재도 과연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지구에서 약 3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소행성 류구에서 토양과 암석 시료 채취에 성공하고 지난 21년 12월 지구에서 이를 받아 분석 중입니다. 미국 탐사선 오시리스렉스가 채취한 소행성 베누 시료는 2023년 9월이 되어서야 지구에 도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서 일본의 기술력은 이미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지구로부터 약 3억 4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류구에서 가져온 시료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행성이 물이 이미 증발해버린 더 큰 천체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아이지대학 기다치로 고에이 부교수와 브라운대 행성과학자 레프 밀리켄 박사 등이 참여한 연구진은 소행성 류구 탐사선 하야부소 2호가 류구 궤도를 돌며 원격 측정한 근적외선 분광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천문학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류구가 직경 1km 크기의 작은 소행성으로 떨어져 나오기 전에 모체가 충돌 등 가열 사건을 겪으며 물이 증발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 때문에 류구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건조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물을 가진 소행성은 지구에 물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런 소행성에 관한 연구는 태양계 형성 초기 물의 분포와 지구 물 보유 과정 등에 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왔습니다. 태양계 안의 수많은 소행성 중에서 류구가 탐사지로 선정된 이유는 물을 함유한 광물과 유기화물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행성이라는 점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야부사 2호가 시료 채취를 위해 류구 궤도를 돌며 원격 측정하는 과정에서 류구가 원래 기대했던 것만큼 물이 풍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구는 자갈과 바위가 중력으로 뭉쳐져 있는 형태로 류구에서 포착되는 물의 흔적은 모체인 더 큰 천체의 잔해이거나 류구가 태양 가까이 지나며 고온에 노출되어 증발하고 남은 것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야부사 2호가 지난 21년 4월 류구의 적도 부근에 소프트볼 크기의 금속 탄환을 초속 2km로 발사하여 인공 웅덩이를 만든 뒤 근적외선 분광기로 주변을 관측한 자료를 분석하여 류구의 모체에서 이미 물이 증발한 것으로 범위를 좁혀놓았습니다. 근적외선 분광기는 원래 표면에 있던 암석과 인공 웅덩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물을 가진 수화 광물을 포착하였는데 이것은 표면 아래 암석의 수분 함유치가 거의 똑같이 낮게 나타난 것이 이를 입증하는 근거라고 했습니다. 태양의 고온에 노출되어 수분이 증발한 것이라면 수분 함유치에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그러나 인공 웅덩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출된 표면 아래 물질의 크기가 표면에 있던 것보다 작아서 분광 측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면서 류구 시료를 이용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밀켄 박사는 류구의 시료는 양날의 칼이라면서 원격 측정 자료로 도출한 모든 가설은 시료를 통해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데 매우 흥미롭기도 하지만 약간 떨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아주 멀리 있는 은하의 중심에 자리 잡은 블랙홀 이미지를 처음으로 포착해 발표한 사건 지평선 망원경 협력단이 22년 4월 12일 우리 은하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 발표를 예고하고 나서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건 지평선 망원경 협력단은 세계 곳곳에 고성능 전파 망원경을 연결하여 지구 크기의 단일 망원경처럼 활용하는 프로젝트로 2017년 출범 때부터 우리 은하 중심에 자리 잡은 초대질량 블랙홀 궁수자리 A별을 포착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 왔습니다. 그런만큼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은하의 블랙홀 이미지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건 지평선 망원경 협력단은 미국 국립과학재단과 유럽 남방천문대 등 참여기관과 과학자들이 과학적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지평선 망원경 협력단에 참여한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함께 설명회를 열게 됩니다. 사건 지평선 망원경 협력단은 앞서 지구에서 약 5,500만 광년 떨어진 M87 은하 중심부에 있는 태양질량 65억 배에 달하는 블랙홀 이미지를 처음으로 포착했을 때도
이번처럼 획기적인 발표를 예고하고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블랙홀은 강력한 중력으로 모든 파장의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측이 불가능하지만 주변의 물질이 빨려 들어가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로 블랙홀의 입구이자 경계 영역인 사건의 지평선, Horizon of Event가 밝게 빛나는 것을 포착하여 과학사 최초로 도넛 형태의 블랙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고성능 전파망 안경 8대를 연결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M87 블랙홀 이미지를 얻었지만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 한가운데 자리 잡은 궁수자리 A별의 경우에는 관측은 하였지만 이미지까지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궁수자리 A별은 태양질량의 약 430만 배로 M87 블랙홀 등과 같은 초대질량 블랙홀과 비교하여 상당히 작은 축에 속하는 데다가 먼지와 가스구름에 가려져 있어서 관측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나마 관측이 된 것도 지구와 약 2만 5천 광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블랙홀 이미지를 포착하는 것은 약 1만 3천 킬로미터 밖에서 1밀리미터 크기의 물체를 관측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궁수자리 A별의 이미지나 더 나아가 영상이 확보된 것이라면 첫 블랙홀 이미지를 얻었을 때만큼 과학사에서 기념비적인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준황성상 천체로도 불리는 퀘이사는 초기 우주에서 은하보다 더 밝게 관측되는 거대 발광체입니다. 은하 중심에서 태양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달하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집어삼키는 에너지에 의해 밝게 빛납니다. 이런 퀘이사가 별을 폭발적으로 만드는 은하의 먼지로 둘러싸인 블랙홀에서 시작하여 급속히 팽창하며 진화했다는 가설이 제시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초기 별 형성 은하와 퀘이사를 연결하는 고리가 없었기 때문인데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닐스보어 연구소의 후지모토 세이지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이 초대질량 블랙홀의 진화 과정을 밝힐 수 있는 잃어버린 고리를 찾아낸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고도도 우주비행센터와 일본 자연과학연구기구 등에 따르면 연구팀은 허블 우주망원경 관측 자료에서 빅뱅 이후 약 7억 5천만 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자외선 및 적외선 광원인 GNZ7Q를 찾아냈습니다. 이는 은하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며 블랙홀에 떨어지는 물질에서 기대할 수 있는 빛이었습니다. GNZ7Q는 허블은 물론 주요 망원경이 가장 많이 탐색해온 곳 중 하나인 큰 검자리 영역에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GNZ7Q는 먼지로 붉어진 퀘이사 빛을 보여 먼지로 가득한 별 형성 은하와 퀘이사의 특성을 모두 보였습니다. 또한 초대질량 블랙홀 강착 원반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퀘이사의 전형적인 빛은 관측되지 않아서 아직 초대질량 단계에는 들어서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블랙홀이 급속히 팽창하며 은하의 에너지를 누르고 퀘이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GNZ7Q가 소속된 은하가 연간 태양질량 1600개의 별을 폭발적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후지모토 박사는 GNZ7Q 빛의 전자기 스펙트럼 특성은 이론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해온 것과 훌륭하게 일치한다면서 우주 최초의 초대질량 블랙홀이 관측된 곳과 근접한 시기에 별을 폭발적으로 만드는 은하의 중심에서 블랙홀이 급속히 팽창하는 첫 사례로 분석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1년 약 130억 광년 밖에서 관측된 것으로 발표된 J0313-1806이 가장 멀리 있는 퀘이사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가장 오래된 초대질량 블랙홀이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후지모토 박사는 앞으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수바르 망원경,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서브 밀리미터 집합체 등을 조합해 다양한 전자기파로 관측하면 GNZ7Q와 같은 천체를 훨씬 더 많이 찾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망원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던 어두운 별이 갑자기 밝아지며 며칠 만에 광도가 수천, 수만 배 이르는 별을 신성이라고 합니다. 항성의 진화 마지막 단계에서 별이 폭발하면서 생기는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방출하며 밝기가 밝아져 마치 별이 새로 생긴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런 신성보다 광도가 수천, 수만 배 더 밝아지는 것을 초신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초신성과는 반대로 신성보다 에너지가 훨씬 적은 이른바 마이크로노바라는 새로운 별 폭발 현상이 처음으로 확인되어 학계에 보고되었습니다. 유럽 남방천문대에 따르면 영국 더럼대학 천문학자 시몬 스카린지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천체명 통과 외계 행성 탐사 위성 테스와 유럽 남방천문대 초거대 망원경을 활용해 마이크로바를 찾아낸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2천만 테라 킬로그램, 예컨대 약 59억 킬로그램인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 35억개에 달하는 물질을 수시간 만에 태워버릴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마이크로노바도 신성과 마찬가지로 질량은 태양의 절반이지만 크기는 지구와 비슷한 죽은 별인 백색 외성에서 관측되었습니다. 쌍성계의 백색 외성은 가까이 있는 동반성으로부터 주로 수소 등의 물질을 빨아들이고 수소 원자가 헬륨으로 융합되는데 신성에서는 이런 수소 핵융합 반응이 별 표면 전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폭발이 백색 외성의 표면을 불타오르게 해서 수주에 걸쳐 밝게 빛나게 합니다. 마이크로노바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만 폭발 규모가 작고 속도도 빨라서 수시간 정도만 진행됩니다. 백색 외성 중에서도 물질을 자극으로 보내는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별에서 발생하는데 연구팀은 처음으로 수소 핵융합이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짝별에서 빨아들인 수소 연료가 백색 외성에 자극으로 쏠려 이곳에서만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신성의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폭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테스 자료를 분석하다가 우연히 짧은 폭발 3건을 찾아냈습니다. 이 중 2건은 백색 외성으로 확인된 곳에서 포착되었으며 나머지 1건은 초거대 망원경에 장착된 분광기인 엑스슈터를 이용한 추가 관측을 통해 백색 외성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마이크로노바의 발견이 별 폭발의 유형을 넓혀놓는 것이라면서 더 많은 마이크로노바의 발견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카니지 박사는 이번 결과는 우주가 얼마나 역동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실제로는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지만 너무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포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소행성 베뉴의 시료를 채취해서 지구로 돌아오고 있는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에게 지구에 초근접할 아포피스 소행성을 탐사하는 2차 임무를 공식적으로 부여했습니다. 아포피스는 2029년 4월 지구와 달의 10분의 1 거리까지 근접해서 지나가는 소행성으로 국내에서도 한국천문연구원을 중심으로 독자 탐사를 추진하다가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과정에서 탈락해서 무산되었습니다.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 운영을 맡아온 미국 애리조나 대학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이 베뉴 시료를 지구로 전달한 후에 18개월 동안 임무를 연장해서 아포피스를 탐사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연장 임무를 맡은 오시리스 렉스 우주선 명칭은 아포피스 탐사선 아파피스 익스플로러라는 의미를 담아 오시리스 에이펙스로 바뀝니다. 원래 명칭인 오시리스 렉스는 기원, 분광 해석, 자원 파악, 안보, 레골리스 탐사선의 의미인 Origins Spectral Interpretation, Resource Identification, Security, Regolith Explorer의 첫 철자를 딴 것으로 소행성 시료를 채취해서 지구로 가져오는 임무를 표현한 것입니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크기인 오시리스 렉스는 지난 2021년 5월 지구로부터 약 2억 8,7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베누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2년여의 지구 귀환길에 올랐으며 내년 9월 말 베누의 암석과 먼지 시료를 담은 캡슐을 유타주 사막에 떨어뜨릴 예정입니다. 나사가 2억 달러 예산 한도를 정해서 임무 연장을 공식 승인함에 따라 탐사선은 시료를 전달한 후 수성과 금성 사이 우주선 무덤 궤도로 가지 않고 소행성 아포피스로 향하게 됩니다. 최대 폭이 약 370m에 달하는 아포피스는 지난 2004년 처음 관측되었을 때 2029년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지만 추가 관측을 통해 충돌은 모면할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소행성 아포피스는 지구의 31,600km까지 접근하여 지난 50년간 추적해온 비슷한 크기의 소행성 궤도 중에서는 지구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고 향후 100년간 다가올 소행성 중에서도 최근접 소행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행성 아포피스가 지구의 근접해 지나갈 때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는 망원경 없이 맨눈으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시리스 에이펙스는 베누 탐사 때와는 달리 시료 채취는 하지 않고 관측만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표면에 근접해 추진 엔진을 가동함으로써 표면 아래 물질을 노출해 구성 성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소행성 아포피스는 일반 콘드라이트로 된 S형 소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슷한 크기를 가진 베누는 B형 소행성으로 탄소질 콘드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시리스 에이펙스 운영팀은 소행성 구성 성분과 함께 아포피스가 2029년 지구에 근접할 때 지구의 인력으로 받을 물리적 영향도 파악할 계획입니다. 애리조나 대학 측은 오시리스 덱스는 이미 많은 첫 기록을 달성했으며 태양계의 기원에 관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르쳐줄 것이라는 점이 자랑스럽다면서 연장 임무를 맡은 오시리스 에이펙스는 소천체 탐사 분야에서 애리조나 대학을 주요 기관 중 하나로 유지하고 우주과학에서 신뢰할 만한 능력을 다시 입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자 우주정거장 텐궁 건설에 속도를 내는 중국이 2022년 연말까지 우주정거장 건설을 마치고 내년에는 대형 우주 망원경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유인 우주선 공정 판공실은 내년에 신텐으로 불리는 대형 우주 망원경을 발사해 우주 관측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텐은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도 작고 해상도도 떨어지지만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는 영역이 허블보다 300배 더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텐은 우주정거장 텐궁에 정기적으로 도킹하여 연료 공급과 정비를 받는 방식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중국은 신텐이 배치되면 우주의 역사와 진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오춘 중국 유인 우주선 공정판공실 주임은 우주망원경은 우주구조의 형성과 진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외계 행성과 태양계 등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새로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주정거장 건설이 끝나면 내년부터 매년 유인 우주선 두 척과 화물 우주선 두 척을 보내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 머물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우주에서 생활하면서 과학실험을 하고 우주정거장을 유지 보수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하오 주임은 우주정거장 건설을 진행하는 동시에 유인 달 탐사와 관련한 핵심 기술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멀지 않은 장래에 우주에 대한 중화민족의 꿈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유인 우주선 두 차례, 화물 우주선 두 차례, 그리고 실험선 두 차례 등 올해 모두 6차례의 우주선을 발사하여 T자 형태의 우주정거장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한 핵심 모듈 10호를 쏘아올린 이후 화물 우주선과 유인 우주선을 잇따라 발사하며 우주정거장 건설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중국이 구축 중인 우주정거장은 길이 37m, 무게 90톤으로 현재 미국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우주정거장 ISS의 3분의 1 크기입니다. 2019년 발견된 후 외계에서 온 것으로 밝혀진 보리소프 혜성이 태양계 내 유일한 외계 혜성이 아니며 태양계 최외곽 오르트 구름에는 외계에서 온 성간 물체가 태양계에서 유래한 물체보다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아비로브 교수와 아미르 시라지 연구원팀은 영국 왕립천문학회 월보에서 보리소프 혜성 관측 자료를 토대로 태양계 내의 혜성과 소행성 등의 수를 추정하는 연구를 통해 오르트 구름에는 성간 전체가 태양계 내부 물체보다 더 많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라즈 연구원은 첫 성간 혜성인 보리소프가 발견되기 전에는 태양계의 성간 전체가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했고 행성계 형성 이론에 따르면 외계에서 온 물체는 원래 행성계 물체보다 적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제 우리는 외계에서 온 방문객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태양으로부터 약 4억 8,28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초속 30km로 움직이는 모습으로 발견된 보리소프 혜성은 지금까지 발견된 성간 전체 중 유일하게 혜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보다 먼저 발견된 오우무아무아는 처음에는 혜성으로 분류되었다가 소행성으로 바뀌었으며 이후 성간 전체로 다시 분류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성간 전체인 보리소프 혜성 발견은
태양계 최외곽의 오르트 구름에는 태양계 물체보다 외계에서 온 성간 천체가 더 많고 반대로 태양 근처에는 강력한 태양의 중력 영향으로 태양계 물체가 더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브 교수는 태양계 내 행성 구역에서는 성간 천체가 드물겠지만 이 연구 결과는 오르트 구름의 어두운 지역에는 성간 천체가 태양계 물질보다 더 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많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성간 혜성이 지금까지 단 한 개만 발견된 이유에 대해 아직은 인류의 관측 기술이 이들을 발견할 만큼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혜성의 고향으로 불리는 오르트 구름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최소 3,200억 킬로미터 이상으로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의 2,000배가 넘고 이곳에 있는 혜성이나 소행성 등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로는 관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라즈 연구원은 오르트 구름의 성간 전체가 태양계 물질보다 많다는 이 연구 결과는 행성궤가 형성될 때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잔해가 남았을 가능성도 시사한다며 성간 전체에 대한 연구가 태양계 같은 행성계 형성의 비밀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춥고 건조한 곳이 되어버린 붉은 행성 화성은 약 30억 년 전인 헤스페리안 기까지 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헤스페리안 기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지질 시대인 아마조니안 기에는 표면에 물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로버 주릉이 전송한 자료를 통해 알아본 결과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뒤인 약 7억 년 전까지도 물이 존재했다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중국과학원 국가우주과학중심의 류양 연구원이 이끄는 연구팀은 지난 21년 5월 화성의 유토피아 평원에 착륙한 주릉이 수집하여 전송한 자료를 분석해 얻은 이러한 결과를 과학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는 주릉호가 화성 날짜로 첫 92개월간 착륙지 주변에서 레이저 유도 분광 장비인 화성 표면 성분 감지기와 마이크로 이미징 카메라 그리고 단파장 적외선 분광기 등을 이용하여 광물과 퇴적물 등을 분석해 얻어낸 것입니다. 여기서 1솔은 24시간 37분 22초입니다. 유토피아 평원은 화성 북부 저지대에 형성된 최대 충돌구 분지 중 일부로 고대 바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릉 역시 이곳에서 물이나 얼음 분포나 광물 등을 조사해 고생 생명체 흔적을 찾는 데 목표를 두어 왔는데 아마조니안 기에도 약 7억 년 전까지 상당 기간에 걸쳐 물이 존재했다는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연구팀은 다른 탐사팀이 화성에서 발견한 수화 광물과 비슷한 수화 실리카와 황산염을 확인했는데 이런 광물이 들어있는 암석들이 착륙지 주변의 껍질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층은 지하수가 치솟거나 표면에 얼음이 녹으면서 상당량의 물이 존재했다가 증발할 때 형성되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류 박사는 가장 중요하고 새로운 것은 젊은 아마조니안 지형인 착륙지에서 수화 광물을 발견했다는 점이며 이런 광물은 지하수와 같은 물의 활동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대의 행성과학자 에바 실러는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우주과학 전문 매체 스페이스닷컴과의 회견에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주요 사안 중 하나이자 주릉을 통해 보고 싶은 것은 이런 젊은 수화 광물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주릉은 현재 화성에서 350솔 이상 체류하면서 약 2km를 이동하며 탐사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결과가 첫 92솔에 이루어진 탐사를 토대로 한 것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연구 결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토피아 평원에는 1976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바이킹 2호가 착륙했지만 이후 나사의 화성 로버는 약 37억 년 전 노아키안 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지형에서만 활동하여 지질학적으로 젊은 지형에서 탐사 중인 주릉이 화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새로운 창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